538쪽에, 538쪽에 거기 그 35번 별표합니다. 대지권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이렇게 써놨죠? 틀린 걸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 표시를 했을 때는 그 표시 말, 그, 그 대지권의 표시 말미에 그 대지권이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 뜻 기록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배운 건 답이 아니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맞는 얘기예요. 왜? 대지권은 권리니까 대지권 등기 이후에 뭐예요? 그, 자, 어디에? 건물만에 대해서 전세권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대지권에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전세권은 건물만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지.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거지. 대지권이란 권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기 3번은 앞에 대지권 나오고 건물만 나오면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 없다야. 있다 아니면 틀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어디? 대지권 등기한 건물 등기면은 건물만에 그 전세권 등기 3번에 전세권이 있다죠? 전세권은 가능하다는 게 저당권 안 되고, 뭐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비교할 때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대지권에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대지권 나오고 건물만 나오면 저당권 있다, 맞는 얘기다. 근데 거기 4번에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할 경우 그 권리 목적인 토지 기록 중 표제부에 대지권 뜻 나오죠? 대지권 뜻은 표제부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상년다 그랬어요. 상년에 한다 그랬죠. 뜻이니까 시옷이니까 상년에 하는 거지.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까처럼 뭐예요.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니까.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뭐 내용은 같다는 얘기예요. 자 표시를 내용 표시가 저기 하니까. 자 거기 5번은 신경 쓸거 없어요. 신경 쓸거 없고. 그다음에 자 539페이지에 거기 37번 별표합니다. 37번. 그 37번을 별표해 두시고, 예, 집합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기, 등기관이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할 경우에,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이자권, 대지권 뜻 등기 기록하죠? 이 대지권 뜻 등기는 직권이에요, 직권.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을 해요. 촉탁이 아니라 직권 등기로 합니다, 직권으로. 대지권 등기는 신청받고 하고, 대지권 뜻 등기는 직권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2번이 옳은 건데 2번의 핵심 단어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2번에. 테이 그래. 테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그래 테이야. 거기 테이 동그라미 치고 뭐맨 뒤에 뭐라고 끝냈어요? 신청할 수 있다라 나오죠? 테이 나오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한다니까. 뭐 나오면 신청할 수 있다고? 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맞는 게 맞는 얘기야. 그래서 하여튼 자 구분건물 소유자들이 자 바쁘시면 뭐예요? 자 바쁘시면 여러 사람을 모여서 이거 대위에서 할수 있다는 게요. 대위 가능하다죠.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대위하면 무조건 맨 끝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라고 나오는 건 뭐예요? 폐쇄하는 문제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 빼는 거다 있다 그랬어요. 그게 옳은 거야. 몰라도 그것만 알아도 찍지 이렇게 옳은 거 그랬으니까.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대지권 등기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에는 해당구에 있죠? 한마디로 어디에? 이 건물 등기부 일동 전체 표제부하고 이 자기 각자의 전입은 표제부하고 갑골구가 있으면 어디에다가 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든가 뭐예요 이런 집합 건물은 구분 건물은 이 갑구에 이전 등기하고 을구에 저당권 등기하면 어디 땅에 안 해도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근데 건물이 깔고 앉아 있어도 어디에 건물이 없는 부분 이 일부에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 어디에다가 을구에 여기다 뭐예요? 을구에 무슨 등기 했다는 얘기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 했다. 그러면 건물에 저당권 등기하면 여기 안에도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하고 뭐예요? 자, 뭐가 순위가 더 빠른가 보려면 당연히 등기부 자체가 틀린 거죠. 순위번호 보면 안 되고 뭘 보라는 얘기예요? 접수번호 보라. 그래서 대지권 순서 나오면 대지권에 뭐가 나오면 순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지권 순서하면 지접이에요. 지접. 대지권 순서 지접. 자, 접수번호다니. 접수번호. 순위번호가 아니라 뭐라고? 접수번호, 대지권 순서 나오면 뭐예요? 접수번호. 자, 왜?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가 서로 틀린데 순위번호 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대지권 나왔죠? 구분 건물에 대지권 동그라미 치고, 이 건물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지권 건물만. 맨 끝에 뭐라고? 저당권 없다야. 저당권 없다죠? 안 되는 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안 되는 거야. 대지권 나오고 그 건물만 나오면. 마찬가지예요. 자, 어디에? 5번도. 자, 무슨 단어가 나오면 5번에 뭐예요? 앞에 소유권이,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 나왔죠?
대주권 나오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이 토지등기부에는, 자, 맨 끝에 뭐예요? 저당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저당권 없다. 대주권 나오면 뭐예요? 되는 건 용익물권이고, 안 되는 건 뭐라고?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안 된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아니 되면 외우자. 이해는 나중에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제가 외우라니까, 저분은 자꾸만 외우라 그러는데, 이해를 시켰어요. 다 이해를 했어. 근데 이해를 했는데 이해가 뭐라고? 까먹으니까 문제야. 아, 이해가. 이해를 까먹으니까 뭐예요? 까먹으니까 뭐라는 얘기니까. 아싸리 까먹을 바에는 외워갖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낫다는 게 방법이. 그것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기본서에 별표라는 거 있죠? 그거 하는 거야. 그거 별표라는 것만. 그것도 많어. 그럼 그 별표라는 것만 하고,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별표한 것만 하는 실무는 올해 60종을 합격할 사람. 근데 별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니까. 다른 거다 하는 사람은 이 가슴속 깊은 곳에, 아, 나 올해 한번 수석 한번 해볼까? 그런 뭐야. 그런 웅지를 품고 계신 분이야.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분들은 뭐예요? 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것 같고 부족하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갖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거야. 일단 합격할 사람은 뭐만 보라고? 별표한 것만이라도 보라. 조금 더 보고 싶으면 조그맣게 별표라는 거 있죠? 그거까지도 보면 돼요. 거기까지만 봐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남들 구석구석 가셔서, 그러니까 2차만 하는 사람 온다 그랬죠? 그 사람 바빠. 다 봐야 돼. 그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 왜? 1차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5시간이면 1차 투자할 시간이 5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까지 투자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안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남아 돌아가겠어. 그 사람은 왜 구석구석 다 봐.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되지. 나는 1차 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게 다 따라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가지 말고 별표하는 거 봅니다. 자, 541쪽에 그 1번을 별표합니다. 1번. 1번을 별표하고 뭐한 것은 틀린 거 나왔어요. 틀린 거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건축물 대장에 그 합병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합병하게 되면 면적이 200에서 300을 더하면 500이니까 표제부가의 부동산 표시 변경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1번은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의무가 부동산 표시 변경은 1개월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게을리해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뭐예요? 합병하려면 일단 그 대장, 건축물 대장에 건물이 합병됐으니까 면적이 합했죠? 그래요. 그 건축물 대장을 가져와야 된다. 대장을 첨부해야 된다. 대장을.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갑 건물만 저당권 있죠? 절대 합병에 허용되지는 않죠. 왜? 용익물권만 가능하지. 저당권은 안 돼요. 그래서 합병은 가능한 것만 내우는데, 용익물권, 전세권하고 임차권 등기된 게 합병이 될수 있어요. 왜?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전부도 되지만 모두 가능하니까. 일부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이나 땅을 뭐예요? 두 개를 합했을 때? 자, 이렇게,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자, 주건물과 부속 건물, 하나의 건물, 땅을 모아 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 있고. 자, 옆에 있는 뭐예요? 옆에 있는 건물을 붙여갖고, 하나는 주건물로 하고, 하나는 부속 건물 할 수도 있죠? 자, 건물을 합병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을 합병했을 때, 여기에만 뭐예요? 여기에만 저당권이 있고, 여기는 없다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하나의 건물이 되는데, 하나만 저당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합했을 때 일부만 될수 있는 건 용익물권뿐이 없으니까 용익물권만 된 것만 합병이 가능하다. 근데 저당권이 같이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창설적 공동저당으로 해서 등기 원인 연호일과 접수번호가 같다면 그건 예외를 인정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 2번 별표합니다. 2번. 같은 얘기죠? 하필 등기할 경우에 합병할 수 없는 경우는 써있죠? 합병할 수 없는 경우. 그 아까 있는 경우 외우라 그랬죠? 용익물권 얘기죠? 그 여기서 쭉 보여서 어디에 용익물권 맨 끝에 보면 5번에 전세권 용익물권 지상권 나오죠? 그다음에 그 2번에 전세권 나오죠? 그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죠? 근데 3번은 뭐예요? AB 토지에 등기된 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나오죠? 이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1번은 가압류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안 돼요. 합병이 가능한 거두 가지만 외우는데 하나는 뭐라고? 용익물권. 또 하나는 뭐예요? 저당권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저당권이 같이 돼 있는데 뭐가 같다고?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예외를 인정해 주고 딱그 합병이 가능한 것두 가지 놓고 외우지 않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그다음에 거기 543쪽에 4번을 별표합니다. 말소등기 4번을 별표 보자. 그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말소등기는 등기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요. 뭘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 하는데, 절대 대한민국은 말소를 또 말소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절대 우리나라는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는 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 빌려놓고,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돈 빌렸다. 저당권 설정에서 채권액이 뭐예요? 7천만 원을 빌렸는데, 야반도주 아니라고 이 갑이 을한테 돈도 안 갖고 이걸 뭐 해버렸어 이거 말소시켜버렸어요. 억울하게 말소된 거죠? 2번,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을은 열받죠 지금. 얘한테 돈도 못 받던데 자기 권리가 말소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말소등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3번, 2번 말소등기를 또뭐 하지 말라는 게또 말소시키지 말라 그런 등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등기는 다 지우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당연히 뭐라고 이거 2번 아 1번 이 저당권 뭐라고 이거? 회복등기 알아 회복등기. 응? 그래서 주등기로 회복등기 먼저 전부가 지워졌으니까 전부니까 이렇게 주등기로 회복등기하고 그 등기와 똑같은 등기 지웠으니까 1번 저당권 등기.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회복등기고 이건 뭐라고? 말소 회복등기고. 어? 왜 이렇게 뭐예요? 회복등기를 먼저 해야 되냐면 1번이라고 하는 숫자 이게 없어버리면 1번이 중간에 튀어나오면 희한하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그래서 이 등기를 뭐예요? 먼저 함으로써 아, 이게 말세복등기란 걸 암시해줘야 돼요. 어? 그래서 전부는 지으시니까 전부가 말소되면 뭐예요? 주등기. 일부가 말소되면 뭐예요? 부기등기를 한다니까. 부기등기.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다. 2번은 뭐예요?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가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뭐예요? 잘못 써서 고치든 후발적이든 뭐예요? 자, 전부가 부족할 때 요건을 한다.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는 절대 무효죠? 직권 말소하고. 피담보 채권의 소멸의 이유로 근저당권이 말소될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의 변경 부기등기는 있죠? 저당권 말소할 때 밑에 부기등기 있어요. 그럼 그건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 말소해요. 직권 말소. 자, 그다음에 거기 5번에 말소등기 신청에서도 등기상 이해관계 등 3자란 등기 말소로 인해서 손해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이 등기 기록에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누가 지금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을구에 뭐예요? 1번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이 아래 뭐예요?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1-1번. 1번 뭐예요?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설정 등기 있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깔끔한 사람이야. 존속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야, 을이 병한테 돈을 갚아갖고 피담보 채권에 소멸해서 저당권은 뭐예요? 돈과 소멸됐죠? 근데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자 지상권을 말소할 때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끝나서 이 등기 말소하죠? 이 등기부에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죠? 등기관은 얘한테 돈을 갚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얘가 형식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얘도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거죠.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 권리가 자 지금 현재 뭐예요? 자그 현재 효력이 있든 없든 일단 등기부에 뭐 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얘도 이해관계니까 자 갑과 을이 이 지상권을 말소할 때는 얘 뭐가 필요하다는 게. 승낙서가 필요하고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항상 말소등기 할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예요? 이해관계 있으면 그 승낙서를 첨부하면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 말소예요.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 돈을 갚고 뭐예요? 권리가 소멸돼서 무효라 하더라도 등기부에 남아 있는 한 등기부상이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 어?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500, 자, 545페이지 있죠? 7번에, 그 한번 29회 때 나왔는데 딱한번 났어요. 아, 지금까지 두번 나왔구나. 30년 동안 두번 나오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이해관계는 어떤가, 맛만 보자, 맛만 보자. 그러면 보면, 보통 대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대부분 뭐예요? 말소등기 할때 이해관계는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보존등기 말소할 때 얘한테 돈 빌려주고 뭐예요? 소송하면서 들어가는 가압류권자 있죠? 가압류나 가처분권자는 얘한테 돈 빌려줬는데, 얘한테 손해배상 첨부해야 되는데, 가처분등기는. 이게 말소된 건 뭐예요? 당연히 뭐 이해관계 있죠? 그 다음에, 자, 어디에, 을구에 뭐예요? 만약에 저당권자 있죠? 저당권자. 이 저당권 설정. 이 저당권자는 얘한테 돈 빌렸는데, 이 보존등기가 말소된다면, 원인모여가 돼서 말소된다면 얘 열받쳐 주고. 이해관계니. 근데, 자, 보세요. 근데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2순위 저당권 등기 평행. 그 여러분 생각에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될 때
이순위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안 된다. 아니에요. 얘는 기쁘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가 없어지면 내가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응? 반대로 2순위 저당권이 말소될 때 1순위권자을은 이해관계인이 해당이 된다? 아니야. 관심도 없어. 어? 내가 난 1순위니까 내 것만 받으면 되지. 뭐 2순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뭐할 때, 마쇼된 게할 때, 자, 그 승낙서를 첨부하는 이해관계인 3자에 해당한 걸 모두 고르라 하게 되면, 거기 지상권 말소할 때그 지상권 목적으로 돈 빌려준 저당권자. 이해관계죠. 근데 순위 2번 말소, 순위. 그러니까 니은하고 뒤처럼 순위 2번, 순위 1번 나오죠? 그건 아니야. 상관없는 사람이 그건. 그 보실 것도 없어요, 그건. 근데 거기, 자, 거기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뭐할 때, 토지에 대한 저당권 말소할 때, 그 토지에 대한 뭐라고 지상권자 있죠? 그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 토지에 대해서 뭐 말소할 때 저당권을 말소할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누구 지상권자는 말소하든 말든 말소했으면 뭐예요? 지상권자는 뭐예요? 관심도 없어요. 걔가 순위가 높으면 뭐하고 똑같은 거니까 니은 디귿하고 같은 얘기야. 그 답은 뭐예요? 답은 거기 미음 있죠? 보존등기 말소할 때 뭐라고? 가압류권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소유권 말소할 때 자, 저당권자나 지상권 말소할 때 전세권 저당권자나 자, 뭐 소유권이든 권리 말소할 때 저당권자나 1순위 2순위가 아니라 말소할 때 있죠. 자, 얘한테 돈 빌려준 사람 있죠. 그 말소당할 사람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은 이거 말소할 때 얘가 얘한테 돈 빌려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말소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이해관계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말소당하는 이 사람한테 말소당할 때돈 빌려준 가압류권자. 이 말소된 게 만약에 이전된 게 말소할 때 이렇게 소유권 이전된 게 만약에 말소할 때, 자 얘한테 돈 빌려준 사람 얘 이해관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상권 말소할 때 지상권자한테 돈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항상 뭐할때 말소 당하는 사람한테 뭐 하는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죠? 말소 당하는 사람한테 뭐 하는 사람 돈 빌려준 사람. 자 8번 545페이지 8번 보시면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 소 있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건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5가지 중에서 그 유효할 수 있는 등기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유효할 수 있는 등기 중에. 그게 무슨 단어가 하나? 눈에 딱 띄는 단어가 뭐예요? 위조. 아, 위조 유효라니까. 위조 실체관계 보면 유효잖아요. 위조 유효. 무권대리인 유효.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무조건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지.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거기 유치권, 그 농지의 전세권. 자, 뭐라고 이거? 아니 뭐예요?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채권자 을의 신청에 의한 갑 소유, 채권자 을의 등기 신청에 의한 갑 소유 토지의 가압류는 신청하면 안 되지. 그 얘기 안해 지금. 그다음에 거기 상속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하면 안 되고. 근데 위조는 뭐예요?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으니까 등기관이 뭐 하면 안 되고. 직권 말소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막그 무대가 사익감으로 뭐예요? 자,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 유효하다. 위조 유효 이렇게 외우죠? 시험 보러 들어가면 눈에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왜? 문제 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응용돼 갖고 문제가 모르냐면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 나오니까 머릿속에 그게 회전돼야 되죠? 아, 위조는 실체관계 부합되면 뭐 하니까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등기관이 뭐 하면 안 된다고 직권 말소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알은 알어. 근데 그 아는 게 생각이 언제 나냐면 밤에만 나, 밤에만. 시험 끝나고 집에서 누우면 천장에 막 답이 막 나자바로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잖아요. 그 축구하는 애들 뭐 손흥민이나 뭐 옛날에 뭐 가면 그 프리킥 하나 그, 뭐, 저, 영국의 그 유명한 축구선수 있죠? 베컴인가 뭔가. 걔는 프리스킬 잘 쓰잖아. 그거 그 2000번 하는데 2000번 고개도 고 놓기 위해서 계속 고동작으로 2000번씩. 예? 아, 그건 너무 어렵다. 김연아 있잖아요, 걔가. 그거 무슨 돌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스핀 하는 거 그거 뭐저 2000번인가 3000번씩 막 연습하고 그러고. 자기 자식은 절대 스케이트 안 태우겠다. 막 얼마나 지겼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아, 그리고 여러분 이 공부를 그 입에서 쓴내가 나와야 돼. 아, 너무 무리했다. 그냥 그 달달한 거 많이 드시고 라떼 많이 드시고 그래서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이 없어요. 계속 듣고 또 듣고 자꾸 반복합니다. 자, 연기쌤. 자, 9번을 별표합니다. 9번을 꼭 별표해 주시고.
9번을 별표 드시고, 자, 거기 말소된 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말소된 게할때 이해관계인 3자가 있으면 1번은 뭐예요? 승낙이 필요하다. 그럼 등기관이 직권 발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근저당 설정 후에 소유권이 3자인데 이전된 경우 있죠?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 설정조와 공동으로 근저당을 말소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1번에서 뭐예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의리단조. 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갑. 1번. 자, 근저당 설정 등기. 의리단조. 어? 그러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근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1-1번. 1번 근저당권이 이전됐다. 쓰는 거죠. 그러면, 자, 뭐예요? 근저당권 말소된 게할 때는, 자, 말소된 게할 때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권리자가 되고, 이 양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순이 의무자가 돼서, 어?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서, 이 등기를 말소한다. 그래, 법이, 왜 그러냐면, 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갑이 있죠? 갑이 돈은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병한테 갚아야 돼요. 그러면 왜? 얘가 새로운 채권자이죠. 새로운 채권자니까, 저당권자니까. 근저당권이죠? 근데, 그러면 얘한테 돈 거고 이등기를 말소해버리면 얘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절차상 법에서 그렇게 주제해놓기를 이등기를 말소 신청하고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 때 부기등기는 누가 말소한다 그랬어요? 등기관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그런 뭐예요? 그런, 자, 그런 규칙으로 뭐예요? 말소등기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뭐가 될 때? 이전될 때 부기등기로 이전되니까. 갑은 누구한테 돈을 갚대? 병한테 돈을 갚대. 에? 자, 그뭘 말소라고? 이것만 말소시키면 얘가 살아나니까 이거를 말소로 신청하면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 직권 말소하겠다. 그럼 권리자는 뭐예요? 갑이고 누가 병이 뭐가 되라는 게 이거 양순이 의무자다. 얘가 의무자가 아니라 누가 의무자라고? 병이 의무자다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소유권이 넘어왔어. 소유권이 2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뭐예요?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저당권 말소등기 할때 권리자가 누구냐? 이건 의무자가 누구냐 물어보는 것이고 이건 권리자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권리자는 얘가 돈을 갚으면 이런 거죠. 병이 갑한테 돈다 주고 사면 얘가 갚아야 되니까 이때는 갑이 권리자가 됐고. 자, 병이 뭐예요? 갑한테 이 저당권 안고 사겠다 하게 되면 얘가 나중에 돈 갚으면 얘가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돈을 갚았다 이런 건안 나오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갑도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병도 권리자가 될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제3자하고 뭐예요? 설정자하고 뭐, 이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으로 말소하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말소하든가. 그런 개념이 지금. 그래서 거기 2번이 왜 틀렸냐면, 근저당권의 설정 후에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되면, 자, 제3취득자가 뭐예요? 제3취득자가 이 제3취득자 병이 근저당 설정된 소유권자하고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아, 누가하고 가바하고 뭐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설정자하고 뭐예요? 저당권자하고 말소하거나, 제3자하고 뭐예요? 저당권, 근저당권하고 말소하든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다. 자, 이거는 민법에도 나왔던, 옛날에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경우에, 이때도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수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자가, 자, 뭐라고?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자, 이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소유자인 그 설정자하고 이 사람이 공동으로 뭐 한다는 게 이거. 이 등기를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자, 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근저당권이 이전됐을 때는 누가 의무자냐 물어봤을 때는 을이 의무자가 아니라 누구? 양수인이 의무자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누가 권리자냐 물어보게 되면 갑도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비병도 권리자가 될수 있다. 왜? 얘가 돈을 갚으면 얘가 권리자고. 얘가 돈을 갚으면 뭐예요? 병이 걸리자니까. 자, 한번 들어서 안 돼요. 여러 번 들어야지. 응? 절대 그 여러 번 표정을 보면 뭐예요? 한번딱 들어갖고 다할것 같은 막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내가 안 속는다니까. 그거 여기도 저 밑에까지도 안 가요. 엘리베이터에서 다 까먹는데 기억나는 거 학원을 갔다 온거 기억나. 응? 집에 가면 어디 갔다냐 물어보니까. 너무 공인할 거 이거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들어야 돼. 반복적으로 들어야지. 이거 한번 들어서 안 된다니까. 응? 별표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풀어보시고, 여유가 생기면 이제 그 별표한 거 이외에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 가급적이면 정말 이건 안 풀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뭐 풀어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이제 가등기 할 때, 의무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2번이다. 자, 여러분, 547페이지에, 자, 뭐를, 거기, 그 11번 있죠? 11번, 가등기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거 써놨죠? 그거 한번 보자.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청채와 건식이는 소보를 실현한다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가청채, 가등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청채, 청구권이고, 권식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식이부 정지 조건부,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된 청구권 있죠? 가등기 할수 있다. 그래서, 자, 기억은 옳은 얘기다. 아니죠. 그럼 기억이 옳으니까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죠? 자, 니은은 절대 뭐예요? 가청채, 청구권은 채권적이지, 물권적 청구권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은 빼라, 아니에요, 니은.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니은을 빼니까 2번 아니면 몇 번이다? 3번이다. 그 미음이 들어가느냐, 아니, 미음이. 응? 그 미음이, 취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취상권이니까 을구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등기는. 응? 그래서 그거 미음이 들어가니까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D번, 디귿번,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양도한 경우, 그 이전 등기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앞에 소유권 아니죠? 앞에 소유권이 아니라면 항상 부기등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뭐가 아니라면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이 아니면 항상 뭐라고? 그 부기등기, 부기등기. 예? 많은 얘기 많네. 응? 그다음에 자, 여기 갑이 을의 뭐예요? 을 소유 토지에 대한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한 후에 을이 토지를 병하게 양도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가처분 이후에 가합류 이후에 가등기 이후에 임시정지 등기니까 이 갑이라는 조카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다. 자격증 빌려주면 이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를 조카한테 했다는 거죠.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 가등기가 됐는데도 누구한테 친구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팔았죠? 나중에 얘가 조카가 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본등기 하죠? 그럼 가등기한 본등기 할때 의무자는 아저씨예요. 왜?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어요. 뭐가 아니니까. 본등기가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어? 나중에 가등기한 본등기는 얘한테 해달라고. 얘는 나중에 뭐예요? 순위가 밀리니까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말소해요. 어? 그래서 항상 가등기한 본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아저씨. 가등기할 때 의무자 갑이지 제3자 병이 아니다. 이유는 뭐예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상대방은 병이다 틀렸으니까 답은 몇 번이라고? 기억,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미음이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548쪽에 거기 13번 있죠? 13번을 별표합니다. 그 13번을 별표해두시고 가등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가등기한 여러 사람의 가등기, 하나의 가등기한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거기 자기의 가등기 지분만 출시세. 자기의 가등기 지분만 그랬죠? 그 자기의 가등기 지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지분만이라고 그랬죠? 그 자기 지분만에서 안 되는 건 뭐라 그랬어? 보상 없다. 보상 없다.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안 되니까. 에, 자기 지분만 나오면 고기 본등기라 그랬지, 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아니니까.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야, 있다. 안 되는 건두 개뿐이 없다니까. 그래서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건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그두 가지가 뭐라고? 보존하고 상속만 안 돼요. 그러니까 보상 없다만 안 되니까 본등기는 가능해요. 있다야, 있다, 그거. 그다음에 2번에 뭐예요? 2번에.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고, 2번에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가등기 해놨죠? 그러면 얘가 사망하든 상속등기 할 필요 없어요. 얘가 사망하면 자식이 뭐예요? 누가하고 갑하고 본등기 하면 되고, 얘가 죽으면 뭐예요? 을하고 얘 상속인하고 본등기 하면 되니까 굳이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2번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3번, 가등기와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 지분에 대해서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등기 할 때. 가등기한 본등기는 지분에 할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은, 그래서 거기 1번이나, 자기 집번에 본등기 할수 없다. 그래서, 자, 답을 1번 만들어 놓고, 거기 힌트를 뭐라고 줬어, 이거? 3번이 줬죠? 그 1번이나 3번이나 같은 얘기야. 근데 하나는 뭐라고 써놓고, 할수 있다라고 써놓고, 그 위에는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틀린 얘기인데. 그것도 아무것도 찍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 거기 판결 주문에 그런 거 신경 쓸거 없고. 그다음에 거기 자, 5번에 뭐예요? 가등기한 본등기는 공동의 원칙이나 안 해주면 당연히 뭐예요? 판결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자, 몇 번이? 1번은 배웠잖아. 자기 지문 아는 거랑은 그것뿐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거나 뭐 지금 안 된다니까. 배운 거 그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거. 자기 지문에 뭐라고. 보상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 근데,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뭐예요? 자, 예컨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공임을 보존행위 준해서, 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뭐 하는 거? 본등기 못 해줘요. 자기 것만 가능한 거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할 수는 없어요. 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보존행위 준해서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게. 어? 자, 그 549페이지 14번 별표 두시고,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자, 1번에 오늘 배운 것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촉탁이 틀린 거야. 근데 명령이 나왔잖아요. 가처분 명령 나왔으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뭐가 아니고 촉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옳은 게 아니야. 틀렸어. 명령 촉탁이에요. 명령 촉탁에는 명령 단독이야. 자, 그다음에 거기 이번에 소유권 전청권에 가등기한 본등기 하죠? 예, 가등기 본등기에 맞춰든 자, 출세.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자, 누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을이라고 하는 가등기권자한테 돈 빌려준 뭐예요? 돈 빌려준 이 갑이란 이 애가 돈 빌려줬죠? 얘가 돈안 받으니까 소송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가등기를 상대로 해서 2-1번 뭐가 들어왔어요, 이거?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 만약에 들어왔다 치자니까. 다툼 문제로 들어왔다니까. 그러면 이건 소송 중이에요. 나중에 뭐이 가등기와 본등기 하더라도 이건 소송 끝날 때까지 건들면 안 돼. 에? 그러니까 이 갑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이게 주등기로 한 거는 말소 대상이지만 이 해당 가등기를 대상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뭐 하면 안 되고 말소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에? 그래서 여기 자 이번에 해당 뭐예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전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말소하면 안 된다. 자 3번에 그 권식이 기타 장래에 확정될 거 있다 그랬죠? 가능하다 그랬죠? 4번은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를 뭘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자 가등기를 단독으로 뭐할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어? 말소할 수 있다 그게 옳은 것이죠? 근데 5번은 뭐예요? 자 5번은 자 이런 식으로 이 등기부 1구에 1번에서 뭐예요?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예, 가등기가 뭐예요? 가등기가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순위권자가 뭐가 있어요? 저당권 등기 했죠?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지상권 설정 등기라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1순위가 지상권이고 2순위가 저당권이죠? 이거 양립할 수 있죠? 등기부상에 양립이 되잖아. 이거는 말소할 필요 없어요. 가등기한 본등기에도 말소하면 안 돼요. 어? 이게 만약에 뭐예요? 이게 만약에 전세권이라면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두개 붙어 있으면 안 되지. 동일 범위에. 그때는 말소 대상이지만 양립할 수 있다면 없으면 말소하지만 양립할 수 있다면 굳이 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5번에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한 지상권 설정 등기 본등기 됐죠? 근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추는 그 2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직권 말소할 필요 없다는 게 서로 양립할 수 있으니까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 야,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같이 점유하는 것은 뭐예요?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양립할 수 있다면 뭐 하면 안 된다? 말소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할수 있다면? 서로 같이 양립할 수 있으면 뭐예요? 굳이 뭐 하지 않는다?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럼 보세요. 등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이게 지상권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 한 다음에, 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네? 여기가 이렇게 뭐 1순위가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돼 있고, 2순위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저당권 본등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자, 가등기한 본등기한 중간 처분등기 2순위 저당권자 이거 말소해요?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1순위, 2순위 서로 병존하니까. 뭐할수 있다면? 양립할 수 있다면 굳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소하지 마라.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있으나 마나 신경 쓸거 없어요. 내가 1순위인데. 어? 2순위는 있으나 마나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상권이나 용익물권끼리는 같이 점유할 수는 없으니까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건 말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응? 무슨 말이 이해하시죠? 그래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딜 하다가 넘긴 거예요, 지금. 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자, 14번에 4번이죠? 자, 넘기세요. 자, 550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16번 문제를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죠? 별표합니다. 별표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를 할수 없대요. 보존 등기는 뭐가 안 생기니까? 총권이 안 생기니까. 뭐가 안 생기니까? 총권이 안 생기니까.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 뭐하고 뭐는 가청채와 건씨는 속으로 실한다 그랬죠? 보존 등기는 가등기 할수 없다. 자, 그다음에 소유권이나 총권의 장래 확정될 거, 권식이 기타 장래 확정될 거, 있다. 그다음에 3번, 가등기된 권리의전등기가 3자에게 맞춰진 경우, 가등기된 권리의전등기가 3자에게 맞춰진 경우, 3자에 뭐예요? 3자가 제3자가 보여. 본등기, 예? 본등기 권리자가 된다라고 써놨죠? 가등기된 권리의전등기가 3자에게 가등기가 됐으면 가등기 뭐그 3자가 자 나중에 뭐예요? 본등기할 때 권리자 되는 거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 4번이 그 얘기죠? 아까 반대죠?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한 사람이 뭐예요?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서 본등기할 수는 없어요. 자기 것만 가능하지. 네, 자기 지분만 본등기하지. 자, 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공유물 보존행위를 못해요. 어? 자, 못하니까 없다. 어? 그게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뭐예요? 5번은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시에 본등기를 이전등기 하지 않고 별도의 이전등기 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 접촉되는 중간 처분이 없다면, 가등기와 본등기 할수 없다 써 있는데, 뭐 신경 쓸거 없어요. 그건 뭐, 고민할 거 없고. 절대 아까 그랬죠? 자기 지분만의 뭐라고? 본등기는 가능한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가등기 할 수는 없어요. 본등기 할 수는 없어요. 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공임을 보존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자, 551페이지, 551페이지 있죠? 551페이지, 거기, 18번 있죠? 18번. 그거 별표하고, 옳은 거 이제 한번 골라보자. 그죠? 그러면 1번에 뭐야? 1번에 소유권 이전 총권의 정지 조건부. 그죠? 그 총권에 대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정지 조건부. 그러니까 권식이 식이부 정지 조건부. 기타 장래 확정된 거.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또 보였죠? 가처분 명령 나오면 뭐예요? 촉탁이 아니라 단독이고. 어? 자, 3번에 가등기 신청 시그 가등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의 신청 내용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공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경우 의무자는 뭐예요?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써있죠? 자, 일단 뭐예요? 등기법은 절대 주소지 나오면 안 돼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등기부는 어디에 있어요? 주소지에 있어요? 소재지 있어요? 아, 소재지 있지. 무슨 주소지에 있어. 사람 중심이 아니고 물건 중심이라니까. 어? 절대 뭐예요? 등기법 시험 보면서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주소지 나오면 그 민사소송법이야. 주소지 관할 거기다 가는 거고. 사람 중심으로는 민사소송 얘기야. 그건 항상 주소지 관할이에요, 주소지. 아까 시험 볼 때, 주소지. 그죠? 이건 등기부는 항상 뭐예요? 소재지 관할이에요, 소재지. 그러니까 이 등기법 시험 문제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주소지 나오면 안 돼. 이건 소재지 나와야죠, 소재지. 어? 그러니까 다 고시하고 뭐 주소지는 무조건 이 책에는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주소지 나오면 안 돼. 다 소재지 나와야지.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등기상 이행에도 아까 있죠?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고 단독을 할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20번 문제를 한번 보자. 이게 20번 문제. 그 같은 얘기니까 20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550페이지 20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앞에서 봤어요. 옳은 거랬어요.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무조건 가짜 들어가면 잡으세요. 자, 이렇게 가등기가 됐더라도 이거 임시로 한 거죠? 이게 이전등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전등기. 그러면 등기부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죠? 여기 가압류가 돼 있죠? 자, 그다음에 3번 이거 가능해요. 이전등기. 왜냐면 이 가압류는 소송 중인데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얘하고 뭐 동갑으라고 해서 소송 중이죠? 그럼 이제 판사가 판단할 때, 이 등기관이 판단할 때는 얘가 승소할지 몰라, 이거. 얘가 승소할지, 이 가압류권자가 승소할지 모르는 얘기야. 등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가 승소해버리면 얘가 승소해버리면 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요. 응? 근데 가압류권자가 승소하면 문제가 생기지. 얘는 뭘 안고 있어야 돼, 이거. 가압류권자보다 후수니까 안고 있어야 돼. 응? 근데 가압류권자가 뭐 들어가면 이거. 경매 들어가면 골치 아프지. 응? 그러니까 웬만하면 초보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된 건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사는 게 나아. 큰일 난다는 게, 안 사는 게 낫다는 게. 그러니까 가압류가 됐든 가등기가 됐든 가처분이 됐든 마음대로 부동산을 모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기본은 알아야 돼요. 임시로 한 거는 아무리 있다 해서 뭐, 가압류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안 돼요. 마음대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자, 그런데 그런 게 답이 아니에요. 옳은 거 하게 되면 처분 문제 가처분 등에 대한 부동산에 이전 등기할 수 없다는 1번과 2번 같은 얘기죠? 그래요. 감유가 돼 있던 가처분이 돼 있던 가등기가 돼 있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청구액을 가처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가압류가 청구액을 기재하는 거지. 가처분 돈이 아니지. 자, 4번이 이제 뭐예요? 그게 옳은 것이죠? 뭐라고? 뭐뭐뭐에 대하여. 거기 뭐예요? 임차권 권리에 뭐뭐에 대하여 뭐라고? 가압류 등기를 할수 있다. 계속 나와요, 시험 문제. 거의, 그 매년 거의 나와요. 어딘가 써 있어, 그거. 매년 나오는 거예요. 뭐뭐뭐에 대해서 뭐예요? 할수 있다. 응?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가압류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서 경우에만 말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촉탁말소예요, 촉탁말소. 어? 항상 가압류 가처분은 원칙이 뭐라고? 법원에서 촉탁하니까 촉탁말소예요, 촉탁말소. 어? 촉탁말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마찬가지예요, 거기. 21번도 거의 같은 얘기예요.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소유권에 가압류 등기는 주등기로 하죠? 가압류 등기 할수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는 주등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자 처분권이 가처분된 토지에 대해서도 이전등기도 가능하고 재산권등기도 할수 있다.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하다. 자 가압류등기 말소등기는 권리자 문제가 공동. 가압류등기는 촉탁등기니까 말소도 뭐라고? 촉탁이에요. 촉탁. 어? 촉탁. 어? 촉탁. 신청하면 안 되지. 가압류등기 신청하면 안 되지. 자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처분문제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니지. 가압류가 금전채권이지. 거기 뭐라 했어? 5번에. 답이 그거죠? 뭐뭐에 대해요. 뭐뭐에 대하여 뭐할수 있다고? 가압류 등기가 모두권 권리를 빼다 이게 나오는 지금 시험 문제 계속 나요. 매년 나와. 가만히 찾아보세요. 그런 거 뭐뭐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러니까 가압류가 뭐고 가처분이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뭐뭐뭐에 대해서 뭐는 가능하다.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다. 그 아까 일곱 가지 있죠? 가처분 들어간 지문 있죠? 그 매년 나와. 그거 일곱 가지 외워야 돼. 그거 지문에. 응?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555페이지에, 거기, 그, 등기관에, 뭐, 이의신청 나오죠? 이의신청에 대해서 틀린 거 1번 보시면, 1번 별표합니다. 뭐라 했어요?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요. 등기관에 뭐예요? 부당한, 자, 등기관에 뭐예요? 부당한 뭐예요? 등기관에 부당한 이 처분과, 결정에 대해서 뭐예요? 결정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싶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당한 결정, 부당한 처분이 뭐냐 하게 되면 부당한 뭐예요? 소극적 부당 있죠? 예, 소극적 부당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적극적 부당이 있는데 소극적 부당은 말 그대로 뭐예요? 등기를 안 받아주고 뭐 하더라는 게 이거 각하를 하더라. 왜 각하느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적극적 부당은 뭐예요? 각하해 버리는데 등기를 실행한 거야. 왜 등기를 뭐예요? 각할 등기를 실행하느냐, 아니죠? 실행하느냐. 이 실행, 등기부를 만들었으면 이거 두 가지예요. 이 관할 위반하고 2호 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건 절대 무효니까 왜 말소하지 않냐고 이거는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나머지 뭐예요? 3호부터 몇 호까지는 11호까지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이건 소송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 자, 소송 문제다, 소송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뭐 하지 않냐고?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 첨부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 뭐 없이, 동의 없이. 만약에 등기가 이루어졌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이의신청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법원 가서 뭐예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어? 그러면 이 부당한 결정과 처분 시를 뭐예요? 처분 시를 기준해서 자, 이의신청의 사유로 삼아야 되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뭐예요? 자, 사실을 모아갖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니까 이해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항상 뭐가 되면 각하되면 뭐예요? 각하당한 당사자가 인청할 수 있는 것이고 등기를 실행하면 여기서 발생한 이해관계인데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해관계는 아니지. 예? 그래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 3번 이의신청은 뭐예요? 구슬이 아닌 서면. 자그 다음에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는 거죠. 자 서면 절대 뭐예요? 국가공무원한테 자 신청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문서로 해야 되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자 5번은 신경 쓸거 없고 자 2번 문제 등기관에 뭐예요? 처분에 대한 인청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그랬죠? 자 보자. 1번의 핵심 단어가 동의 없이 동그라미 씁니다. 저당권자가 저당권 선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뭐 했어요? 이전했죠? 그럼 동의 없이 이전했더라도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뭐에 소송하는 거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의신청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그러면 1번하고 뭐예요? 1번하고 뭐라고 거기에 동그라미 3번을 비교해 보면 거기 3번에 비교하면 등기 말소에 관해서 이해강의 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죠. 줄치세.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줄. 첨부하지 않았어도 출처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으니까 그 소송하게 됐죠. 그러니까 1번은 있다고 뭐예요? 3번은 뭐라고? 없다라고 돼 있죠? 비슷한데 없다가 맞지. 이건 소송하면 되니까 있다 하면 안. 자, 뭐하라고 칠판 보세요. 이럴 경우에 뭐예요? 3호부터 11호까지는 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니까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어? 뭐 하지 말라는 게 인청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어? 인청.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당연히 틀린 거고 3번은 뭐라고? 인청할 수 없다는 게 소송해야 된다. 써놓으세요. 인청할 수 없다. 뭐 한다고? 소송이다. 소송. 어? 소송한다. 그다음에 채권자 대의 있죠? 채권자 대의는 이 사람은 이해관계니까. 자, 있다야. 이 사람은 있다고. 그다음에 거기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이런 얘기니까 각하를 당했으면 각하당한 사람이 인청하는 곳이고 등기가 실행됐으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구조상 공용 부분 있죠? 이 복도 구분 건물에 뭐예요? 구분 건물에 이렇게 예, 구분 건물에 자, 이런 식으로 구분 건물에 이 복도하고 계단이 있다, 계단. 이거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니까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갑이라는 놈이 약간 맛이 간 놈이 이게 내 거라고 등기 신청했더니 더 맛이 간 등기관이 받아줬다는 게 이렇게. 1번 보존 등기를. 그러면 잘 보세요. 등기가 실행됐죠? 그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열받지. 왜? 이거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인데 이걸 왜 등기를 해주냐는 등기 대상도 아닌 거를 그 이건 절대 보유니까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말소하라고 이거 직권 등기를 실행한 건이두 가지는 이 신청엔 직권말소하라고 인청하라 그 얘기 인청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런 거는 직권말소하라고 인청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라는 얘기니까 자 문서가 위조가 됐다든가 무권대리 신청했다든가 이렇게 뭐예요 첨부하지 아니했다든가 동의 없이 됐다든가 이런 건 뭐라는 얘기니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이 신청 문제를 풀게 아니라는 게 뭐로 풀어라는 게 이거 소송 문제를 풀어라 소송 문제로 그러니까 이게 각하당하면 당사자 그 등기 신청한 당사자가 이자이저이 신청하면 이 등기가 실행된 건 이런 이해관계 뭐예요 제3자 이해관계인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신청한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등기를 뭐 했으면 각하당했으면 뭐예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없지. 근데 등기가 실행됐으면 누가 생겼어요, 지금? 이해관계 생긴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또 여러분 이제 또 항고비를 넘었습니다. 항고비 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요약집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요약집 갖고 또그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훑습니다.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배우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듣다 보면 전에 몰랐던 게또 사실 새로운 게 알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하여튼, 아프지는 마시고, 하여튼, 뭐예요.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동영상 보세요. 괜히 동영상 보는 게 낫지. 괜히 책 보고 있다가, 남들 볼때 폰만 잡는 거야. 모르는데 계속, 어떤 분, 학원 가니까, 그 오전, 수업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이렇게 슬쩍 보니까, 132쪽을 보고 있는데, 그 저녁 먹고 들어와서 6시 반에 봐도 132페이지. 하루 종일 132페이지. 어? 그거 별로 그 능률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힘들어도 동영상 듣는 게 낫습니다. 응? 자, 고생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